대한민국은 국내 주최 초의 고리원전 1호기를 영구정지했습니다. 예,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그 미국의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으로 인해서 이게 사실 한국도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는데 네. 지금 이제 얼마 전에 미국에 대선이 있었고 그리고 아직 뭐 대통령 당선자가 정확하게 확정이 된 상황은 아니지만 저희가 두 가지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트럼프 대통령의 에너지 정책 네. 그리고 또 바이든 후보의 에너지 정책 이렇게 두 가지를 조금 이렇게 살펴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이제 지금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라고 이제 표현돼 있죠. 공식적으로는 그렇죠. 아직 일렉트 이렇게 납니다. 일렉트. 후보 아닌가요? 아직 네. 네, 자기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예. 네, 아무튼 그 되겠죠. 근데 아무튼 뭐 그건 뭐 제가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니고요. 네.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라고 이제 나오면서 굉장히 많은 그 정책 빌붙기의 시도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미국도 그 민주당은 재생에너지에 굉장히 우호적이었고, 예. 그랬기 때문에 재생에너지를 많이 키울 것이다. 예. 뭐 이런 주장들을 많이 하면서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그린 뉴딜을 열심히 하겠다.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일종의 이제 정책 빌붙기 시도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바이든 홈페이지, 뭐 누구나 다 들어가서 볼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봤더니, 지금 우리가 이제 언론에서 알려진 것들과 좀 다른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선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그 홈페이지에는 꼭 바이든 해리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부통령 이름이 같이 나오는 거죠. 네. 네. 어떤 경우에는 어떤 정책은 대통령의 입장보다도 부통령의 입장이 더 중요한 정책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바이든 해리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이고요. 거기에 이제 네 가지 주요 정책 중에 하나가 클라이밋 체인지, 기후변화 대응입니다. 그런데 이제 기후변화 대응을 미국이 얼마나 정책이 많은데 그 4대 정책 중에 하나를 꼽았느냐 이건 굉장한 일이죠. 그런데 그 정책들이 길지 않습니다. 인쇄해 보면 네 쪽밖에 안 됩니다. 네. 네 쪽을 쭉 읽어보면은 굉장히 많은 함의가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대와 달리 그린 뉴딜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 재생에너지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 리뉴어블이란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한 번 딱 나오는데 단독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리뉴어블 하이드로젠 이라고 했고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수소 생산 이렇게 나오고 리뉴어블이라는 단어가 독자적으로 나오진 않습니다. 그리고 솔라 우리 태양광, 윈드, 풍력 그러니까 솔라라는 단어와 윈드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어드밴스드 뉴클리어라고 했고 첨단 원자력이라는 단어도 한 번 나옵니다. 예. 원자력을 포함시킨 거죠. 그러면 기후 온난화에 대처한다 그러면서 왜 리뉴어블이란 말이 안 나오느냐? 그 자리를 다 클린 에너지라는 말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클린 에너지라는 말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원이라는 뜻이거든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원자력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 어드밴스드 뉴클리어라는 단어도 있지만 바이든의 에너지 정책은 원자력을 포함하고 있다. 이게 이제 그분의 과거에서도 나옵니다. 2012년까지는 예. 그분도 원자력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예. 그리고 재생에너지 엄청 강조하시고 그런데 이제 이번에 나온 정책에서는 입장이 바뀐 거예요. 2012년서부터 그분의 입장이 바뀝니다. 예. 원자력을 클린 에너지로 이제 포함을 시킵니다. 그게 재밌는 요소고요. 그 다음에 그 읽어봤는데 너무나 많이 job creation, 일자리 창출이라는 말이 너무나 많이 나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봤더니 그 job, 일자리 앞에 형용사들이 몇 가지가 들어갑니다. good job, 좋은 일자리, good paying job, 급여가 높은 직업,
sustainable job, 지속 가능한 직업, union job, union job은 익숙하지 않죠. 노동조합이 있는 정규직을 union job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union job, 이렇게 job에 대한 수식어가 그렇게 나와요. 근데 재생에너지가 일자리 창출한다고 하지만 재생에너지는 이런 종류의 job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태양광 패널에서 전기가 나온다 그러면 어떤 직장이 필요하겠어요? 경비. 그 다음에 태양광 패널에 이제 먼지가 쌓이면 효율이 떨어지니까 예. 그거 닦아내야 되고 이런 일들입니다. 발전소에서는 그 정도이겠네요. 예. 그러니까 예. 사실은 태양광 패널을 우리가 직접 만들지 않는 한은 굿 페잉 잡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서스테이너블 예. 잡도 안 나오고 예. 다 임시직 히스패닉들이 할 수 있는 직업일 거죠. 그래서 좀 이상하다 하는 판단을 했고요. 또 아메리칸 메이드라는 단어가 세 번인가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산. 그래서 그 지금 그 우리가 이제 석유를 캐낼 때 많은 사람들은 이제 욕조 같은데 이제 석유가 잔뜩 들어있어서 펌프를 이렇게 좀 캐낸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우리 제주도 돌처럼 구멍이 뻥뻥 뚫어져 있는 돌에 사이사이에 이제 석유가 끼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 못 꺼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석유를 이제 개발해도 20%만 채굴을 했어요. 그러다가 거기다가 막 스팀을 넣어주고 하면은 이제 표면 장력이 약해지면서 이제 떨어지겠죠. 아, 예. 그래서 이제 더 뽑아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기죠. 그것도 이제 부족해지면 나중에 계면 활성제, 소위 말해서 비눗물 같은 걸 막 집어넣어가지고 녹여서 끄집어내고 이제 채굴을 늘리는 거죠. 그 방식을 금지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그 이 정책에 나온 건 아니고 다른. 예, 예.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아메리칸 메이드랑 같이 나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바이든이 재생에너지 분명히 이제 그 보조금을 연장할 겁니다. 우호적이었기 예. 때문에. 그러나 원자력을 배제하고 있지 않고 적극적으로 포함시키고 있다 하는 것과 그다음에 그 자국산 에너지를 위해서는 약간의 환경적인 모험은 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고 나서 제목을 다시 봤습니다. 했더니 climate change 해놓고 바로 밑에 부제가 들어있는데 뭐라 그러냐면 climate change 기후변화에 대응을 통해서 union job을 창출하겠다라는 게 부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기후변화 대응이 목적이 아니라 일자리 창출의 수단이었던 거죠. 네. 예, 그 저기 보고서를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시면 바로 나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한테 영향을 줄 거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은 파리 기후 협약에서 탈퇴를 해버렸죠. 예, 예. 다시 들어가겠다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예. 그리고 다른 나라를 리드해가지고 어떤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목표를 더 이제 그 높이 세우는 걸 갖다가 리드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리더십을 발휘한다는 뜻은 리더십을 당하는 입장에서 보면 강제하겠다는 뜻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도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을 강요하겠구나라는 것들도 이제 보고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좀 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RE100이라는 걸 갖다가 강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RE100이라는 건 renewable 100%. 리뉴어블 재생에너지 100%라는 뜻입니다. 이게 뭐냐면 어떤 환경운동 단체에서 시작한 움직임인데 네. 예컨대 어떤 유명한 뭐 구글이나 이런 회사들이 나는 리뉴어블 100%로 가동을 하겠다. 그리고 우리 회사에다가 납품하는 업체들도 재생에너지 100%로 만들어서 그 제품만 내가 사겠다. 네. 이렇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재생에너지 많이 공급해가지고 기업에서 재생에너지를 많이 쓰도록 해야 된다. 이게 이제 RE100 운동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도 이제 뭐 SK나 뭐 몇 군데에서 이제 RE100에 참여하겠다 뭐 이런 선언을 했죠. 몇 년 전에 이제 어떤 분이 그 RE100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달라 그래서 제가 좀 자료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구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CF100이라는 게 있습니다. 카본 프리 100.
이산화탄, 그러니까 이산화탄소가 안 나오는 전원으로 100%. 어, RE100하고 CF100은 다르네요. 네. 그러니까 예. CF100은 원자력을 포함합니다. 예, 그러네요. 예. 예. 그 이제 그 아리 그 이제 보고 그 구글의 보고서가 있습니다. 예. 그 구글은 어떤 때 전기를 쓰냐면 전 세계에 데이터 센터들이 있습니다. 예, 예. 그 데이터 센터에 전기를 공급을 해야 되는데 원래 이제 구글도 아리백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지 않는 전력원으로 데이터 센터에 전기를 공급하겠다라는 목표를 설정을 하고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구글에서 이제 태양광 업체한테 직접 전기를 구매하든지 예. 아니면 직접 뭐 자기가 전기를 생산하기도 하기도 하고 예.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케이 원자력까지 포함하자. 그래서 이제 아무 반칙인데요? 아니죠. 그러니까 예. 아니요. 이건 중요한 겁니다. 예. 왜냐면 이산화탄소를 배출을 적게 하는 게 예. 목표고 예. 예. 재생에너지는 예. 그 수단입니다. 예. 근데 우리가 지금 헷갈려요. 그리고 예. 재생에너지 공급하는 게 마치 이퀄 이산화탄소 예. 줄이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에너지를 공급하는 게 목표고 석탄으로 할 거냐 원자력으로 할 거냐 재생으로 할 거냐는 수단인 건데 예. 지금 에너지 전환 정책이 수단과 목표가 바뀌었죠. 예. 마찬가지로 이산화탄소도 배출 이산화탄소가 안 나오는 게 목표지. 뭐 우리가 재생에너지 개발 발전 우리나라가 꼴찌다. 꼴찌면 어때요? 왜 그걸로 줄을 세워요? 이산화탄소를 배출 예. 저감한 순서로 예. 줄을 세워야지. 근데 그래서 그 이제 구글에서는 24 곱하기 7, 주 일주일 20 하루 24시간을 계속 이산화탄소 배출을 안 해야 되겠다. 예. 이런 목표로 이제 재생에너지건 원자력이건 아무튼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발전원으로 쫙 데이터 센터에다 전력을 공급하기 네.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네. 그런데 나라마다 상황이 틀린 거예요. 예컨대 그 뭐 대만 이런 데는 거의 재생에너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4시간을 쫙 24시간 일주일을 놓고 이제 재생에너지로 공급된 시간은 초록색으로 하고 재생에너지로 공급되지 않은 시간은 뭐 하얀색, 검정색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네. 쭉 표가 나오는데 결국은 원자력 발전소 없는 동네에선 대부분 실패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글은 명시적으로 아리백에서 탈퇴하겠다 이 소리는 안 하지만 CF100으로 간 겁니다. 예. 또 하나는 그 UN의 그 IPCC라고 있죠. 기후변화 대응하기 위한 위원회죠. 예. 그게 2018년도에 그 우리나라 송도에 와서 회의를 합니다. 예. 거기서는 기후온난화를 2도씨 아니라 1.5도씨 이내로 억제를 하자 해서 이제 네 가지 시나리오를 이제 발표를 합니다. 거기 보면 다 원자력이에요. 심지어는 원자력이 500%까지 늘어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최근에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한겨레 신문에서 제 이름을 언급하면서 그 호도했다. IPCC는 예.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다. IPCC 보고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네 가지 시나리오에서 원자력이 현재 수준의 100%로 가는 시나리오 하나 있고요. 나머지 네. 세 시나리오는 다 늘어납니다. 원자력 늘리지 않고는 이산화탄소 줄일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마도 바이든 대통령이 된다면 우리나라한테 너희 재생에너지를 많이 공급해라고 주문할 건지 아니면 이산화탄소 배출을 저감하라고 주문할 건지 생각해보면 뻔합니다. 아니 재생으로 이산화탄소를 저감하든 원자력으로 저감하든 미국은 똑같은 거죠. 결국은 그 이산화탄소라는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 중요한 거지 어떤 방식으로 줄였느냐가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글도 CF100으로 간 거고 바이든의 에너지 정책도 결국은 CF입니다. 카본 프리. 클린 에너지로 간 거지 리뉴어블로 간 게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그 에너지 쇄국 정책을 하면서 마치 원자력을 줄이는 것이 세계의 대세인 양 생각한다거나 재생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이 인생 목표인 양 생각하게 만드는 거는
굉장히 호도하는 겁니다. 네. 전 에너지 세국 정책이라고 하는데요. 최근에 대통령께서 탄소 중립을 2050년까지 하겠다라는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탄소 중립이란 단어는 2003년도 그 토니 블레어, 영국 네. 토니 블레어 정권의 에너지 정책에서 처음 나옵니다. 넷 제로 에미션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이산화탄소를 순 배출 제로. 제가 2017년도에 그 정책을 입안한 과학기술 특보가 서 데이비드 킹이라는 분인데 케임브리지 대학 교수입니다. 네. 그분하고 한 시간 동안 이제 대담을 하는 프로그램을 만든 적이 있었는데 네. 그분 말씀이 영국은 풍력이 좋다. 풍력 발전할 거다. 그런데 풍력 바람이 안 부는 동안에 백업으로 공급할 전력으로 그 전력이 이산화탄소를 내버리면 소용이 없는 거다. 그러니까 백업도 이산화탄소가 안 나와야 된다. 그러려면 수력 아니면 원자력인데 수력은 키우는데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 원자력 하겠다. 이게 넷제로 탄소 중립이 나온 첫 번째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은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무조건 원자력을 빼고 뭔 그림을 그려보려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죠. 네. 네. 그 이번에 9차 전력 수급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제목이 이산화탄소 저감 대책 해놓고 내용이 뭐냐 하면 석탄을 LNG 발전소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석탄은 연소, 태워가지고 CO2가 나오는 거고 LNG는 안 태우나요? LNG도 태우니까 나오는 거죠. 또 그러니까 더 비싸죠? 더 비싸죠. 네. 그러니까 보시면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Liquefied Natural Gas, 액화 천연 가스. 그러니까 네. 천연은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석탄도 천연이죠. 석유도 천연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언어에 바인딩 될 필요는 없는데 그러면 액화 천연 가스도 연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석탄 대비 70-80%가 나옵니다. 네. 미세먼지도 70-80%가 나옵니다. 그러면 100 나오던 걸 80 나오게 해놓고 이것이 저감 대책이라 그러면은 저감이 아니죠. 그 100 나오던 걸 80으로 만들기 위해서 전력 생산 단가는 두 배로 올라가야 되고 그 다음에 수입해 와야 될 에너지는 훨씬 늘어나고요. 그런 것들은 사실은 굉장히 비상식적인 대책인 거죠. 그래서 다시 이제 미국의 에너지 정책으로 간다 그러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미 카본 프리로 갔다. 원자력을 옹호하고 그 다음에 원자력을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방법을 찾을 것이다 하는 게 바이든 대통령이고요.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에겐 장점과 단점이 있는 대통령입니다. 네. 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제1공약은 미국 원자력의 부활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미국 원자력을 아주 전폭적으로 지지를 하신 분이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원자력을 지지를 하다 보니까 한국 원자력이 상대적으로 희생을 당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자력 발전소 두 기를 지을 계획이 있는데 거의 우리나라가 들어갈 판이었습니다. 왜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공고를 내는데 1400MW급 두 기 이렇게 공고를 냅니다. 네. 전 세계에 1400MW급이 우리나라 APR 1400밖에 없습니다. 아, 네. 네. 그런 한국을 위해서 이렇게 조건을 이렇게 제시를 해주네요. 지금 예. 중소형 원자로 개발도 예. 한국하고 같이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사우디 학생들을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교육도 시켜주고 있고 저도 뭐 한강좌 맡아서 그 사우디 예. 학생들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우디에는 중소형 원자로와 그 APR 1400이 같이 들어갈 참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걸림돌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사우디는 중동의 맹주로서 형님으로서 UAE보다 자기네가 진도가 좀 더 나갔으면 좋겠다 해서 원자력 발전소뿐만 아니라 우리는 농축하는 기술도 같이 받았으면 좋겠다. 근데 우리는 그건 제공할 수 없는 네. 거거든요. 그게 이제 하나의 장벽이었고요. 두 번째 장벽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웨스팅하우스, 사실 웨스팅하우스는 이미 헤지펀드에 의해서 캐나다로 넘어갔지만
미국 사람들은 다 미국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가지고 있는 AP1000이라는 원자력 발전소를 사우디에다 수출하고 싶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그쪽을 푸시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재미난 건 뭐냐면 거꾸로 웨스팅하우스는 자기네에다 자국에다 졌다가 지연하고 회사가 한번 망하고 나니까 네.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수출을. 그리고 차라리 UAE 모델처럼 한국이 APR-1400을 수출을 하고 그 중에 핵심 기술 몇 가지를 이제 웨스팅하우스 걸 사줘라. 그게 더 이득이 많이 납니다. 리스크도 없고. 그걸 이제 웨스팅하우스가 원하는 거예요. 실은 저희가 이제 UAE 수출할 때 어떤 국제관계상 이제 미국의 힘을 빌려야 될 때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웨스팅하우스 거를 좀 일부 사준 거예요. 네. 근데 그 이후에 그 핵심 기술을 다 국산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독자적으로 나갈 수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이제 같이 나가면 뭐 서로 도울 수도 있고 하는 거니까 이제 우리는 APR-1400 팔고 일부 뭐 펌프나 이런 것들은 이제 웨스팅하우스 거를 사줄 생각도 하고 있는데 웨스팅하우스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게 싫은 거예요. 웨스팅하우스 깃발을 들고 미국 노형을 가지고 사우디에 들어가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미국 대사관에 있는 과학관이나 이런 분들이 자꾸 저를 만나자 그래요. 미국 있고 네. 지금 사우디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 근데 뭐 제가 학교 선생인데 알 게 뭐예요. 근데 네. 제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거는 네. 미국 대사관 직원이 나를 만나자고 하는 거는 일이 안 풀리니까 저를 만나자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안 풀리고 있구나. 야, 저렇게 미국이 센 나라인데도 역시 기술이 우리나라가 높으니까 쉽게 풀리지가 않는구나. 뭐 이런 네.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트럼프 대통령은 원자력을 굉장히 키워야 되는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그 때문에 우리가 이제 사우디 수출을 못한 영향으로 나타났다 네. 하는 게 이제 있고요. 바이든 대통령은 2012년 이후로 원자력에 대해서 우호적인 것으로 바뀌었고 그 지금 제시하고 있는 클라이밋 체인지에 관한 정책도 원자력을 굉장히 포함을 하고 있고 근본적인 목적인 카본 프리에 집중을 하고 있지 리뉴어블에 방점을 두고 있지 않다.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자국에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 다음에 자국산 에너지를 확대 이용하는 것들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그 리더십을 가진다는 뜻으로 다른 나라도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목표를 높게 잡는 것을 강요할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 이번에 저희가 이제 탈원전 정책 이후에 8차랑 9차 전력수급 계획 수립을 하고 있는데 원자력을 점점 줄여가는 계속 운전을 안 하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원자력에서는 이산화탄소가 전혀 안 나오지 않습니까? 원자력을 빼버리고 LNG로 대체하면 가집 70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출 저감 목표를 달성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전력이 연 2%밖에 안 늘어난다라고 가정을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 해서 아예 모수 자체를 줄이는 방식으로 해서 이제 트릭을 구사하고 있는 거죠. 지금 9차 전력 계획에는 수명 40년이 도래한 원자력 발전소를 더 이상 계속 운전을 하지 않겠다 해가지고 11기가 빠지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랬고 고리 2, 3, 4호기 또 월성 2, 3, 4호기 한빛 1, 2, 3호기 한울 1, 2호기 했고 11기가 빠지는데 제가 그 친구들이 40년간 계속 운전을 한다라고 보고 이용률은 우리나라 평균 85%를 잡아서 보니까 340조 원에치 전기가 안 나오는 거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이죠. 340조 원입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노후 원전을 왜 가동을 하느냐, 뭐 세월호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그 원자력 안전규제위원회 NRC의 홈페이지에 딱 보면은 원자력 발전소의 수명을 40년으로 한 것은
기술적인 한계 때문이 아니다. 미국 내에서 그 엔티트러스트 때문에 독과점 금지 네.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다라고 아예 그냥 박아놨어요. 그게 그 계속 운전에 대한 첫 번째 인트로덕션의 첫 번째 패러그래프에 있는 말입니다. 기술적인 한계 때문에 수명이 40년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 이제 정해져 있고요. 또 그다음에 지금 미국에서 지금 20년씩 20년씩 40년 늘린 원자력 발전소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건 사실은 확립된 기술입니다. 경험이 있는 기술이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최신 안전 기준을 적용하라,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근데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을, 우리가 잘 모르는 것들에 대한 안전을 지키는 방식은 뭐냐면 여분을 두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설계해 보니까 교량에 이제 다리 두께가 한 이만큼 해야 될것 같은데, 내가 계산을 잘못했을 수도 있으니까, 이만큼 더 두껍게. 시공할 때뭐 잘못할 수 있으니까, 더 두껍게. 쓰다 보면 닳아질 수 있으니까, 두껍게.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것들이 이제 여유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흔히 원자력 발전소에서 무슨 어디 녹이 났다 그러면 여분에서 난 거기 때문에 안전한 건데, 우리 이제 그 여분 개념이 없으니까 이제 불안하게 여기는 거죠. 근데, 그래서 최신 안전 기준은 우리가 더잘 알게 되었기 때문에 여분을 줄이는 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더 강화된 안전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90%는 완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인들은 최신 안전 기준이 가장 안전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거 안전 기준이 가장 안전하고 경제성 손실이 많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계속 운전을 할 여유분이 이제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실은 아마도 뭐 지금 그 계속 운전을 안 함으로 인한 어떤 경제적 손실은 그건 뭐 여러 측면에서 뭐 달리 해석할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카본 프리로 가는 것만큼은 최소한도 국민들한테 제대로 알려줘야 된다.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확대가 목표, 인생 목표는 아니다. 우리 기억해 보시면 2014년, 뭐 2012년 뭐요 무렵에 그 냉방기 26도 이하로 틀면 안 되고, 아, 예, 기억납니다. 뭐 겨울에 난방 얼마 이상으로 하면 안 되고, 저는 그 당시에 좀 기가 막히더라고요. 우리가 커피 5천짜리 먹는 사람이 그 전기 500원어치 아끼겠다고 추위에 떨고 더위에 버텨야 되는 거냐? 뭐 전기 절약이 인생 목표냐? 우리가 잘 살고 행복하게 살기 위한 수단으로서 전기가 필요한 건데, 그거 전기 몇백 원에씩 절약하겠다고 지금 우리 GDP 규모가 이 정도인 나라에서 춥고 덥게 살아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참 이상한 나라다.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풍요롭고 잘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건데, 근데 전기 내껴야 돼. 이건 아니죠. 그래서 지금 뭘까 어떤 미국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뭐 여러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탄소 배출 저감도 있지만, 아 자국의 일자리, 그것도 좋은 일자리 창출, 그다음에 국산 에너지 이런 것들을 볼때아 대통령은 저렇게 돼야 되는구나, 뭐 이런 생각들도 좀 해봅니다. 예, 그뭐 미국 대선이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그뭐 지금 어떤 상황이 될건 미국 안에서는 이렇게 원자력에 대한 이렇게 포션을 이렇게 늘리는 상황으로 갈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해주셨고 그 기준이 RE100에서 그 CF100으로 바뀐 건참 다행이네요. 그렇게 가, 우리도 그러니까 전 세계가 다 그렇게 가고 있는데 우리만 모르고 있는 거죠, 뭐. 예, 그뭐 저희가 또 세계적인 기준을 따라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좀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양질의 자국의 일자리들을 배출하고 또 이렇게 전기 발전에 단가를 낮추는 데 있어서 사실 이렇게 원자력만한 이렇게 선택지가 없는데 지금 현재 정권에서 이렇게 너무 맹목적인 탈원전 정책을 추진해 온 것이 근본적인 문제가 거기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오늘 저희가 아이고 또 넘겼습니다. 예, 원자력에 관해서 아주 이렇게 길게 얘기를
나눴는데요. 근데 이거 뭐 말씀을 너무 재밌게 해주셔가지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들었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청취하시는 분들께 해주실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성의 심도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각 부문별로 뭐 피겨 스케이팅도 뭐 금메달 따고 그러니까 부문별로 굉장히 전문성의 심도가 높아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른 영역에 대해서 제가 원자력 전공하지만 다른 분야에 대해서 감히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나 싶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전문가를 믿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문가가 믿었지 않으면 감시하는 시스템 구축하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원자력에 대해서도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건 뭐 선호도의 문제인데 뭐 알아서 좋아하시는 분이나 알아서 싫어하시는 분보다는 잘 모르지만 좋거나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자기 주장을 다른 데까지 하는 건좀 조심스럽게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아유, 오늘 저도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 아주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경희대 정범진 교수님 모시고 오늘 대한민국의 원자력 발전 또 이렇게 나아갈 길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앞으로도 여기 박정희 기념재단에서 운영하는 방송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